함께 배우는 모빌리티 제23화 비대면 시대 대면의 의미.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모빌리티는 통제를 받게 되고 따라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방구석 여행을 떠나고, 직장인은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대면은 대면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면이 얼마나 사라질까요? 이런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의 눈길을 받으려면 이와 동시에 눈길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가장 직접적이고 순수하며 온전한 상호작용입니다. 대면 대화에는 말뿐 아니라 표정, 제스처, 억양, 의미심장한 침묵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짓과 동작은 말을 생동감 있게 한다. 우리의 태도, 표정, 목소리, 옷, 서 있는 자세는 이 상황에 가치를 부여한다. 또 대화에는 종종 접촉이 일어납니다. 접촉의 어휘는 풍부하고 복잡하며 문화에 따라 다르지요. 따라서 이처럼 대화는 그저 뇌의 작용이 아니라 몸 전체가 참여하는 섬세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국 소설가 E.M. 포스터의 1909년작 기계가 멈추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아들의 이미지를 볼 수 있었고 아들도 그녀를 볼 수 있었다. 왜 그러니 착한 아이야? 엄마가 와서 저를 보면 좋겠어요. 하지만 난 널 볼 수 있어. 그녀는 소리쳤다. 뭘 더 원하는 거니? 나는 엄마처럼 생긴 뭔가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이 전화기로 엄마 목소리 같은 뭔가를 들어요. 하지만 엄마 목소리를 듣는 건 아니에요. 100년 전 소설가의 뛰어난 상상력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컨택트에서 언택트를 지나 온택트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움츠러들었다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 다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택트는 컨택트를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철학자 드레이퍼스는 인터넷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온라인 강의의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우선 단순히 강의를 녹화해서 트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수업의 본질은 강의실에서 교수자와 학생 모두 질문을 받음으로써 어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자신이 배운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교수자 역시 자신이 대답 못할 질문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작용하는 교실에서는 교수자도 배웁니다. 어떤 예시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어떤 내용은 다른 내용과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어떤 사실이나 이론에 관해 자신이 틀렸음을, 또는 심지어 질문 전체를 보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단순한 녹화 강의에서는 이런 배움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교실의 수업에서 중요한 어떤 점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시야 주변에서 많은 것을 봅니다. 가령 교수자는 질문하는 학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학생 질문에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자거나
잡담하는 것도 봅니다. 이처럼 교실에서는 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에서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교수자는 교실에서는 움직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로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거나 거리를 두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수업에서는 서로 눈을 맞출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보이기 위해 카메라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눈은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눈을 보려면 카메라가 아니라 화면에 비친 이미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선을 상대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하듯이 시선 교환은 가장 직접적이고 순수하며 온전한 상호작용으로서 우리는 눈길을 받으려면 이와 동시에 눈길을 줍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이런 문제들이 점차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온택트가 컨택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적어도 가끔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